안녕하세요. 후식매입니다. 오늘부터 러스트 레이크 루츠 비밀 스테이지라고 해야 되나? 보너스 스테이지를 함께 해보기로 합시다. 지난화에서 엔딩은 봤죠. 본편의 엔딩을 봤는데 이렇게 모두 있으나 모두 모았는데 또 모으래요. 9개, 10개 모았더니 9개를 또 모으라고 해서 666은 가방을 열때 쓰이는 비밀번호인가 보죠? 그러면은 이건 볼수 있나? 아하, 큰 거만 열수 있다고. 그럼 로즈부터 한번 거슬러 내려가 보죠. 오, 아예 다시 플레이를 하는 건가? 그래요, 이게 저죠. 예전에는 클릭을 하면은 그 잠깐 그림자를 변했었는데, 오오 그래, 이렇게 뭔가 특정한 조건이 있나? 삼국지 연결전에서 옛날에 게임 중에 유비 초성화를 막 클릭하면은 에디트가 써지던 그런 개념인가? 눈을 클릭하면 되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알더스 이 녀석은 이분은 아하, 까마귀가 됐죠.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걸까? 그래. 아, 상황은 다 이루어져 있구나. 처음부터 하는 건 아니군요. 이게 제 모습이었죠. 오호, 그대로 있네. 그래요. 시계를 3개 모아서 게이트를 열었었죠. 이게 나무 뿌리였군요. 나무 뿌리의 그림자였을까? 10개 다 모았고, 이 순서대로 쓰면 안 됐겠다. 그쵸? 환생을 하긴 했는데, 잠깐. 환생을 했는데 난 아직 이 모습인 거야? 아직 거기로 넘어가기 전에 얘긴가? 일단 로즈. I will help you. 제가 도와드릴게요. 무엇을? Yes 해야 됐나? Help 해볼까? 아, 유마이구나. 아니었어. 예스. 빈칸을 쓸수 있네. 어떻게 하는 걸까요? 뭔가를 얻어야 되나? 아니면 순서를 잘못 왔나? 아, 666. 아닌가 봐요. 로즈부터 오면 안 되나? 그래, 어떻게 하는지를 아직 모르고 있어, 내가. 로즈가 아니면은 가방이 있었던 곳으로 가자. 이게 가방이 66, 그 가방인가 설마? 맨 처음에 제임스가 왔을 때이 가방. 야, 오랜만이다. 젊을 적의 제임스. 귀여워. 이 가방이죠? 이거를 새로운 카드들이 있어요. 잠깐, 카드 좀 만지고 싶은데. 이걸 누르면 끝나는 것 같죠? 이거 메모해야 되나? 잠깐만요. 메모 좀 합시다. 크로우, 뭔가 있나만 보고, 이걸 어디다 입력을 하는 것 같은데. 342442421. 아하.
아하, 이 카드 그건가? 그 타로 카드 제가 봤을 때 아이다랑 처음 만났을 때, 처음은 아니지만 두 번째 만났을 때 그때 그건가? 일단은 나가봅시다. 뭐지? 언제든지 와서 볼수 있군요.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 메리. 반지까지 받았던 상태구나. 아, 참. 이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나름 희망적인 느낌이 있었는데 아쉽네요. 저 카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엠블렘을 얻어야 돼. 아, 잠깐. 하나 얻었다. 아하. 그럼 여기서도 엠블렘을 찾아야 되나? 엠블렘이 어디 있을까요? 이 안에 있을까? 아, 이거 순서가 혹시 정해져 있나? 타로 카드를 봤을 때로 가보죠. 카드로 가보자. 그래. 그래. 야, 여기서 필요한 거 같다. 잠깐만 있어봐. 잠깐만요. 제가 아까 메모를 하려다가 사진을 찍었는데. 그래도 문명을 이용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까마귀라고 적혀 있었고요. 여기 있었어요. 그대로네요. 근데 운명의 수레바퀴가 없네. 이거는 악마였어요. 그다음 별은 X였고요. 똑같은 것 같은데 데스에는 여기가 지워져 있긴 했는데 이거였어요. 거꾸로 매달린 남자는 이거였고요. 이거는 없는데 이 카드가 없고요. 그 운명의 수레바퀴랑 퀸 오브 텐타클, 펜타클 그두개 있어요. 왜 이게 없지? 이렇게 하고 나가면 되나? 원래 이거였던 것 같은데. 힌트에 힌트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는군요. 아, 뭔가 테두리가 금색으로 변했다. 그쵸? 666부터 시작했던 단서가. 그러면은 이건 어딜까? 여기에도 뭔가 힌트가 있겠죠. 이 문인가? 이 무늬가 힌트 같아. 근데 수상한 건다 찍읍시다. 이것도 찍어야 되나? 이건 안 찍어도 될것 같아요. 얘는 메모할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휴대폰으로는 그 스톱워치를 켜놓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화면을 보고 있고 싶어서. 자, 왕은 눈이 두개 있고요. 밑으로. 그리고 악마는 눈이 하나 있고요. 동그라미. 아까랑 똑같네. 눈이 없는 녀석은 세모. 인형 하나 더 있죠. 여기 하나 있었죠. 이 인형은, 아하, 눈이 둘다 있고요. 더 얻을 수 있는 힌트는 없죠. 힌트가 있니? 그 다음은 어디 있을까? 인형이 나오는 곳. 인형이 나오는 곳은 알버트가 부두술 했던 때. 이거였는데. 일단 알버트로 가보자. 아니, 알버트는 나비야, 지금은.
아하. 이게 수상한데, 아, 이쪽인가 보다. 근데 좀 달라요. 달라. 이거는 좀 나중인가 보다. 이 무늬를 쓰는 곳이 어디가 있었을까? 꽃. 꽃이 아까 숫자가 적혀 있는 카드 있지 않았나요? 아이다의 카드 중에 혹시 그건가? 이거 찾으려면 조금 힘들겠다. 여기 있었어요. 펜타클 여왕의 카드 중에 3번, 4번, 2번, 4번, 1번. 3번 하려면 일단 보라색 꽃을 해야겠죠. 사랑 한번 더. 고사리까지 붙이면 됐어. 이게 아닌가? 3번, 이쪽이 아닌가 보다. 이거는, 그래, 유일하게 무늬가 없었던 카드들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운명의 수레바퀴, 하나는, 아까 그 숫자가 있는데, 이두 개가 힌트 같아요. 수레바퀴가 나올 만한 곳이 어디 있을까? 수레바퀴, 너니? 너의 시간이 이렇게 되어 있다. 아까 그 수레바퀴에, 오! 맞다! 야,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 숫자는 뭘까, 진짜? 엠마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쵸. 아! 3, 4. 2, 4, 1, 아하. 이제 힌트를 다 썼어요. 자, 카드 다 썼고, 아, 이 카드가 다그 힌트도 되지만 각각의 또 힌트가 되나 보다. 맨 처음에 얻었던 카드의 힌트니까. 그러면은, 여기도 한번 가보자. 있을 것 같아. 크로우. 이거는 썼고. 뭘까? 여기서 필요한 건 뭘까? 손가락 움직이고 있죠? 손가락이야, 손가락. 손가락은 어디 있니? 손가락에 대한 힌트를 줘. 아, 이것도 이건가? 3, 4, 2, 4. 아닌가 봐. 아직 손가락에 대한 힌트는 없나 봐요, 그렇죠. 그럼 확실한 힌트인 이 비둘기 힌트로 갑시다. 비둘기 힌트는 레오나드였죠. 여기 보면, 얘가 여기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동그라네. 이 맞아. 이쪽에는 민무늬, 너야. 그리고, 가 아니야. 이쪽이다. 네가 이쪽이야. 얘들아, 너의 자유를 줄게. 떠나라. 뭔가 쓸만한 걸 갖다줘. 요술 박씨 하나만. 아하. 나왔다. 그러면은 잠깐만요. 이 카드 썼고 지금 제가 뭘 보고 하고 있냐면 이거 보고 하고 있어요. 이게 아까 그 엠마 부분에서 꽃 숫자를 입력한 거고요. 방금 한게 이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 그 시계, 궤종시계에서 봤던 시간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아까 아이다 부분에서 카드를 이용했죠. 이제 알버트 부분에서 이거 하면 될것 같고, 손가락이 뭘까? 얘네들을 모르겠어. 이 구멍이 뚫린 자리가 필요하나? 이것도 언젠간 쓸모가 있겠죠. 구멍도 그냥 구멍 뚫린 게 아닐 테니까. 크로우는 뭘까? 아, 이거는 뭔가 알파벳 입력할 때 하는 건가 보다. 일단 알버트로 갑시다. 알버트. 여기 있었죠. 또 사진을 불러와서 사진을 찍길 잘했다. 여기는 드래그가 안 된다, 이건. 가면이 그대로 있네요. 내가 플레이했던 그대로 저장이 되는구나. 이렇게 교집합. 아, 여기 새로운 힌트가 있구나. 아, 이 힌트가 여기 나왔네. 아하, 제가 아이들한테 너무 빨리 갔나 봐요. 그렇죠. 이 힌트를 미리 아까 봤어야 됐던 거야. 그쵸? 여기 또 뭐가 있군요. 로즈에게 이 글자를 말하래요. 이름란에, 잠깐만. 일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얘는 아이인가 봐요. 이름을 다시 물어볼까? 지금 할게 아닌가 봐요. 프랭크한테 가보자. 프랭크는, 오, 깜짝아. 너 여기 있었구나. 뭘 움직일 수 있을까? 들어가 있어. 뭐가 툭툭 소리가 나요. 그런데 씨가 없다. 그쵸. 뭔가 툭툭 소리가 나요. 그리고 크로우를 적어 놓은 카드에 그 글씨체랑 똑같은 것 같은데, 어디 씨가 보이나요? 클릭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오, 있고. R도 있는데. 아, 있다. 크. 로. 됐다. 오호. 아, 여기 또 다른 힌트가 있군요. 야, 이거 재밌다. 끝말잇기 힌트. 없고, 4, 3, 1, 2, 5. 뒷장에 힌트 있겠지? 없네요. 이제 남은 건 로즈랑 메리네요. 일단, 메리는 1번. 2번. 3번. 4번, 5번. 다른 힌트 없어? 거의 다 모았는데, 하나 남았어요. 로즈 거죠? 일단 힌트 다시 봅시다. 로즈 더 레터 인더 네임스. 이 글자들을 말하라는데, 이름 안에서. 이름 안에서? 아! 설마, 등장인물들 이름 말하나? 보시면, R은 로즈겠죠? 로즈의 1번째 글자라는 말 같으니까, R 같고요. 이 이름이라는 게, 대답하는 이름 말고, 등장인물들의 이름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사무엘이니까 사, 무, 유겠죠. 갑자기 소름 돋았어. R과 U라니. J에서 다섯 번째니까 제임스겠죠. S야, 어떡해. 그 다음에는 알버트니까 O, T야. 메리니까 Y예요.
L. 아이다니까, A. F에서 다섯 번째니까, 프랭크니까, K. 엠마, E. 야, 소름돋게, 러스티 레이크가 나오네요. 등장인물들의 이름 속에 다 이렇게 감춰져 있었던 거야. 로즈부터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로즈로 마무리를 짓게 되네요. 그래, 로즈. 날좀 도와줘야겠어. 이 소름 끼치는 암호 좀 어떻게 해봐. 누가 생각한 거야? 정말 똑똑하군. 아, 잘못했다. 자, 다시 한번. 로즈의 알. 그 다음에 누구 유였지? S, T, 러스티, 레이크. 마지막, 엠마의 이. 오호, 의자보다 아래에 숨어져 있었군요. 저는 내심 여기서 이렇게 튀어나올까 싶었는데. 엠마, 가져갈게. 이렇게 10개를 다 모았네요. 어? 오! 더 밑에 있는 액자라면 설마 윌리엄의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하죠. 너무 기대된다. 알더스가 있는데 벤더붐 가문. Hello, brother. 어. Find the elixir. 목소리가 너무 좋아. 목소리가 너무 좋아. Hello, brother. Find the elixir. 불로장 생략을 찾아야 해. 아, 까마귀 옷 입고 있네요. 그렇죠. Hello, brother. Find the elixir. 죄송해요. 계속 들어버렸다. 공기. 드래그가 돼요. 아, 설마, 잠깐만. 불, 땅, 불, 바람, 물, 마음. 다섯 가지 힘을 하나. 이게 뭘까? 어디에 레시피가 있겠죠? 없어. 레시피를 알고 싶은데. 어딘가 힌트가 있겠죠? 경우의 수를 모아야 되나? 공기 두 방울, 공기 네 방울. 공기랑 불을 하면은 불이 좀더잘 타지 않을까요? 아니었어. 물을 넣으면, 구름. 공기와 물이 닿으면은 구름. 공기와 흙이 닿으면 먼지. 아하. 이렇게 합치면 어때? 황사. 안 되네. 공기는 다 있나? 불이랑은 안 합쳐져요. 불을 꺼버리나 보다. 그럼 불이랑 공기는 더큰 불. 이 둘은 합쳐지지가 않네. 물로 꺼버려. 불을 물로 끄면 뭐가 나올까? 재가 나오나? 아무것도 안 나왔어. 흙을 불에다 넣으면, 우리가 보통 유리 만들 때 모래를 가열하지 않나요? 용암. 아니었군요. 그러면은, 물에다가, 공기. 또 구름. 아, 순서는 상관이 없군요. 물에다 흙, 찰흙. 끝났죠? 물불도 안 되고. 그럼 흙에다가 공기, 먼지, 그대로네요. 용암.
흙에다가 물, 차르. 이걸 다 채워야 되는 것 같은데. 흙에다가 흙. 어떻게 하면 다 채울 수 있을까? Hello, brother. Find the elixir. 요게 뭔가 방금의 경우에서 말고 다른 경우의 수가 있나? 아, 여기 것도 합치나 보다. 불에다가 구름을 가하라면, 아, 이렇게 합치는구나. 화약. 화약이 나왔어요. 마그마. 이렇게 구우면은 도자기 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 오, 나왔어. 도자기. 불은 다 한 것 같은데 끝없이 합쳐야겠다. 공기의 먼지, 화약, 용암. 어? 돌. 아, 식어가지고 돌이 나오는군요. 와하. 그 다음에 물, 비. 물청소. 아, 냄비라고 나오네. 차르, 그럼 진흙이 나오나? 아, 식물. 아하, 물을 줘서. 그 다음 물에다가 화약을 넣으면. 이건 돌 나왔죠? 아, 아니네. 흙에다가, 어? 아, 차르기 나왔다. 흙에다가 화약, 돌. 아, 식물을 심으면. 이 아니네. 화분. 오! 구름을 넣어도 식물이 나오네. 이제 뭔가 더 석가될 것 같아요. 돌과 도자기였죠, 이렇게 하면. 돌을 구면 어떻게 될까? 아, 쇠. 쇠가 나왔어. 이 쇠를 달궈봐. 전기. 오호. 멋있다. 전기를 물에다 전기하면 쇠를, 아하. 어서 싱크백을 발휘해. 일단 공기에다가 안 나본 게 있나? 아, 나무가 됐다. 나무를 태우면 어떻게 될까? 아무것도 안 됐어. 나무를 심을 수 있나? 그건 안 되고. 물, 물. 나무에게 물을 주면. 아, 공기를 한 번 더 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아니었죠. 어허. 먼지. 먼지를 어디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다 해봐야 되나? 좀 이렇게 싱크백 돋게 찾아내고 싶은데. 아, 모래 나왔다. 그래, 모래를 이제 불로 가열하면은 유리가 나오겠지. 오, 정말로 나왔어. 이 유리를 이렇게 합칠 수 있나? 물이든 유리잔. 그 다음에 용암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하. 나무는 불에도 안 붙고 흙도 소용이 없고. 어허. 여기에 공기를 주면 나무가 되죠.
이끼가 됐다. 물을 줬죠, 방금. 나 지금까지 물을 한 번도 준 적이 없었단 말이야. 식물 만들어야 돼. 그럼 다시 차를 만들고요. 세 개 나왔다. 자, 이끼를 시험해보자. 이끼에다가 작은 알. 이끼는 이렇게였죠. 그리고 또 작은 식물은 이렇게였고요. 작은 알을 구워봐. 묻어봐. 아, 물을 주면 생명이 태어나지 않을까? 새우. 아까 작은 알은 이끼에서 태어났죠. 조개 껍데기. 다 모았다. 잠깐만 있어봐. 여기다 물 넣으면은 이끼가 되고요. 복사됐다. 여기 작은 알 나오려면은 이끼에다 뭐였죠? 흙이었나? 공기였나? 이끼가 없는 걸로 치고 있는 것 같아. 이끼에다가 흙. 그래, 작은 알이었어. 마지막 이끼는 이렇게였고, 이렇게 하면 풀이 나오죠. 됐다. 끝났어요. 야, 오래 걸렸다. Hello, brother. Find the elixir. 아직인가 본데. 이게 다가 아닌가? 아직도 합성할 수 있나? 얘를 두고. 그쵸. 맨 마지막에 나온 애들을, 새우 나왔어. 새우를 구워봐. 새우에게 고향을, 인공호흡을. 뭘더 합성해야 될까? 이걸 다 채우는 게 그 목표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얘들끼리도 합성이 아까 안 됐는데, 그쵸. 여기 뭐였었죠? 이끼랑 뭐 했던 것 같은데. 아, 그래. 알이었다. 이끼는 얘랑 합성했죠. 필요하면 하자. 필요하면 하고. 이걸 다 채우는 게 목표가 아니라면. 어허. 용암. 새우 전기구이. 조개 껍데기 목걸이. 아하. 냄비에다가 새우를 넣고, 이게 이렇게 서로 겹쳐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쵸? 겹쳐지는데, 뭐야, 이거 다 해봐야 되겠는데. 칼날. 그래, 나는 뭔가 쇠를 연마한다고 생각했는데, 쇠를 갈았나봐요. 이게 다 필요하구나. 분필. 옛날에 분필을 흰색 물감으로 써던 적이 있었죠. 어느 편이었더라? 엠마 편에서. 분필. 알 나왔다. 이거 합의의 알. 알이, 그러면은, 잠깐만. 또 있을 거야. 구름에. 아, 이게 또 맞는 것끼리 하면은 또 나오는구나. 벼락 맞은 나무. 아하. 아까 여기 뭐 있었죠? 모래. 칼과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자루를 만들 수 없나? 칼자루를. 나무 나왔다. 칼자루. 칼 나왔다. 야, 이게 어느 정도는 직관적인 게 있구나. 이제 썰어봐. 이게 아닌 것 같아. 근데 어차피 이렇게 계속 변하는 거라면, 이걸 다 채우는 게 의미가 없다면 이렇게 반복하는 것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Hello, brother. 불로장 생략을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는 합성을 하다 보면 불로장 생략이 나오는 거지.
블루당 생략의 레시피를 찾아야 돼. 어, 잠깐만. 그거 전에 제임스가 윌리엄의 일기장 훔쳐보다가 발견하지 않았나요? 아, 볼 수가 없어. 이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그래서 그 다음 이거였던 것 같아. 제임스, 뭔가 알고 있니? 힌트가 어디에 숨어있나? 아, 이건가? 알과 나무와 유리병. 그래, 계속 이걸 볼 수가 있었는데 내내 한 번도 쓴 적이 없었죠. 설마 나뭇잎과 까마귀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지? 알과 유리병. 알과 유리병. 오! 나왔다! 아, 이거구나. 엘릭서. 여기 있어. 근데 너한테 먹이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 근데 저는 아직 환생하기 전이라고 해야 될까? 설마 이걸 가지고 다른 애들한테 가면은 다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제임스. 어, 없네. 로즈. 넌 날 도와줬으니까 없네. 도와줘. 어, 땡큐 하자, 땡큐. 마지막 인사는 해야지. 땡큐. 한번 줘봅시다. 그래서 이 까마귀 녀석이 까마귀 신사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남는 거군요. 등장하게 되는 거군요. You drink first, brother. 어? 그래? 어, 고마워. 녀석이라 해서 미안해. 내 소중한 동생. 아, 아니야. 이거 혹시 실패할까봐 그런 거야? 나를 시험하라는 거 아니야? 꿀꺽. 소리가 불안해. 너! 그 씨앗이 나왔는데 맨 처음에 제임스가 받았던 씨앗. 여긴 어딜까? 여기 고기 같은데 내 몸에 일부러 나오는 그 구멍 같은데. 아, 입이었구나. 어? 나 살아났어? 아니야, 내 신체야 이건. 화살표 모양 자국이 있긴 한데. 오, 잠깐만. 그럼 이건 지금 제가 환생하기 전이라는 얘기죠? 로즈로 하여금 환생하기 전 직전의 상황인 것 같죠? 여기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너도 먹어 얼른. Don't worry. 뭘 걱정하지 마. 공평하게 먹어야지. 난 먹었어. We are always here in our past and future lives. 우리는 항상 우리 인생과 아, 못 읽었어. 미래, 현재와 과거에 있지. 이런 식으로 끝났던 것 같은데. 어, 먹었다. 까마귀가 됐다. 아하. 블루장 생략을 먹으면은 이렇게 동물 사람이 되는군요. 라고 해석을 해도 될까요? 사실 그래서 제가 올빼미 사장님도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이 루츠에 나오는 인물 중 한 명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상상을 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만약 이게 맞다면 러스트레이크 호텔에 찾아왔던 그 손님들도 전부 다 블루장 생략을 먹었던 것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오! It'll give me the seed. 나한테 씨앗을 줘야 할 텐데. The fate of Rusty Lake lies in this small seed. 아! 러스트 레이크의 운명은 이 작은 씨앗에 달려있어. 그 시점이 아니군요. 아주 맨 처음이구나.
제가 죽기 전에, 윌리엄이 죽기 전에 시점인 것 같아요. 실제로 나무 뿌리에서도 가장 밑에 있었으니까, 제임스가 오기 전인 거죠. 근데 방금 그 불로장 사약을 먹고 제가 죽었고, 이 씨앗을 넘겨서, 이 씨앗이 바로 제임스한테 가는 거죠. 그렇다면, 이 씨앗이 어떤 윌리엄의 일부라도 봐도 되겠네. 그쵸? 제 몸속에서 나온 거니까. I have to leave now. Mr. Owl needs 어? me. 이 시점에서 이미 올빼미 사장님은 계셨군요. 그러면 제 상상도 틀렸네요. 그쵸? 다른 제3의 인물이었구나. But we will meet again in this life or the next. 혹은 다른 생에서 우리는 만날 거야. 그래, 내가 환생을 할 테니까. 축하드립니다. 가족 비밀들을 모두 찾았군요. 게임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하겠는데. 아하. 윌리엄. 다시 들어갈 순 없네요. 여긴 들어갈 수 있는데. 아, 들어갈 수 있다. 날개를 펼치고 있으니까 또 사뭇 다르다. 그쵸? 좀 어렵긴 했는데, 아주 약간 희미하게 스토리가 보여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여전히 어렵긴 하지만. 그러니까 윌리엄은 애초에 불로장 생략을 원했던 거겠죠? 아니면은 그 동생이 원했던 것 같아요. 혹은 그래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 뭔가의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냈는데 그걸 먹고 윌리엄은 죽고 자신의 목숨을 대신해서 씨앗을 생성해냈고요. 근데 알더스 같은 경우는 먹고 까마귀가 됐어요. 안 죽고 아마 저는 제임스와 같은 길을 걸었던 거겠죠. 혹은 죽거나에 해당했던 거겠죠. 윌리엄은. 까마귀는 불로장생을 얻은 거겠죠, 그리고. 그래서 그 씨앗이 제임스에게 넘어가고, 제임스가 그걸 심고 나서부터, 저는, 아하. 지금까지 제가, 그래. 물론, 그 검은 그림자의 형상으로 다니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큰 나무가 돼서, 집안의 속속들이, 내려다보고 있었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이 거대한 나무의 뿌리가 돼서. 그럼 제임스는 왜 씨앗 같은 걸안 남겼을까? 혀를 남겨서 그런가? 아니야. 나도 심장을 남겼는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그런 세세한 부분을 생각하면 헷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큰 맥락은 그런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제임스가 원했던 것도 아닐 수도 있다는 거. 부엉이 사장님과 까마귀 알더스의 어떤 계략에 빠진 걸 수도 있다는 것. 우리 벤더분 가문 자체가. 루츠가 확실히 흥미롭긴 했는데,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그 수위 면에서 조심할 필요가 있었던 것도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야기를 풀어 헤치는 것처럼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또 미궁 속으로 빠지게 만드네요. 오늘 조금 오래 했네요. 그렇죠. 제가 좀 헤매가지고, 그러면은, 메인.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러스트 레이크 루츠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으로서, 좀 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다음 시리즈도 한번 플레이를 해보면, 항상 하는 말 같긴 한데, 또 뭔가 밝혀지겠죠. 그럼 그동안,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